신체적인 조건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네. 네, 최효주 선수를 많이 벌리게 되면 김하영 선수한테 유리할 것 같고요. 최효주 선수. 김하영 강하게 1대2 최효주 맞받아쳤습니다만 네트 맞고 나갑니다. 지금 공격력 좋습니다. 네. 네. 김하영. 자, 김하영이 적극적으로 넣고 김하영 서브 득점까지 1대5 이번엔 최효주가 득점을 합니다. 큰 선수예요. 네. 그렇죠. 최효주의 공격 이번엔 김하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. 맞습니다. 서브할 때. 네. 네트 아, 걸리는 좋아요. 김하영. 최효주가 5대 4. 네트 걸립니다. 서브 득점 김하영. 어떻게 박자를 뺏어 올 것인가?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. 자, 이번엔 나갔어요. 지는 선수들이 좀 몸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정말 그 뭐 30 경기 이상의 경기를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. 8대 4. 김하영 9대 4로 그리고 간결한 그런 플레이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아하. 김하영 이것까지 받아냅니다. 최영주 연속 득점. 저렇게 다양한 구질 변화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하영 서브 득점. 서브의 위력이 마지막으로 출발을 합니다. 네트 맞고 나갑니다. 첫 득점. 그런 기회를 주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깊숙하게 김하영님. 김하영 서브. 좋아요. 아, 최효주가 먼저 선제를 걸었는데 이번엔 다음 공에 지속적인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최효주! 이 최효주 네, 또 한 번 최효주예요. 경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 본인의 심리적인 면 또 어떤 면들을 잘 달래가면서 네,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. 네, 본인의 것들을 잘 지켜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번에도 최효주의 날카로운 리시브. 넘기지 못합니다. 서브 득점 김하영.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효주 3구공 네트 걸리고 맙니다. 네, 아. 5볼 아, 맞탑 스핀 대결. 네. 떨어진 공 잡으러 쫓아가는 모습. 네, 요즘 야, 저런 네. 공이 가면 또 번 서비스로 주잖아요. 아, 그럼요. 네, 좋습니다. 네. 최효주 6대7 한 점 차. 김하영 아, 이번에도 깊숙하게 보냈던 김하영 하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아, 최효주 백핸드로 잘 버텼는데 김하영의 매치 포인트. 김하영 최효주를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